Manners make it duck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Truth About Pep, 제가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존 블로그인데요. 강아지 고양이 페푸드 관련 최신 정보와 산업 동향, 리콜 정보 등등 페푸드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이곳의 편집장 수자는 여러 연구와 검증 끝에 믿고 추천할 수 있는 페푸드 브랜드 리스트를 연초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2018, 2019, 2021 리스트를 계속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따끈따끈한 2022 리스트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True About Pepford 편집장 수잔이 2020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Pepford 브랜드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Pepford를 급여할 때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스타벅스 벤치 사이즈, 맥도날드 빅맥 지수로 계산해서 보여줬는데 2022년은 그런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은 주마다 스벅 벤치 사이즈나 빅맥 가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항의를 좀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2022년은 별도로 비교하는 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29개 브랜드, 고양이 19개 브랜드가 선정되었는데요. 강아지 고양이 모두 선정된 브랜드들도 있어서 약 30개 정도 브랜드가 뽑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알아보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2021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라 그것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총 6개인데요. 작년에는 5개였는데 올해는 1개 늘어서 6개의 브랜드입니다. 이제부터 이 브랜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6개의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리스트만 본다면 2021년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빅스빌앤, 리버티, 카루, 오픈팜, 스몰베츠, 스튜비어스 리어푸드, 마지막으로 오시 로우입니다. 사실 백스비, 카루, 오픈팜, 스몰베츠, 스튜비어스 리어푸드 등은 제가 다 영상으로 한 번씩 다뤘습니다. 하지만 오시 로우는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 2021년 트루바울 리스트가 나왔을 때는 2021년 12월에 오시로우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시로우가 이 2021 리스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2021년 12월 우리 한국에도 이 오시로우 공식 수입사가 생겨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5개 브랜드는 이미 2021 리스트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고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아서 오늘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한 개 브랜드 오시로우만 볼 예정입니다. 다른 5개 브랜드의 상세 정보가 궁금하시면 제 2021 리스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시로우, 이 브랜드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하죠. 이 오시로우는 스파니스 마스터프와 잉글리스 불독을 반려하는 올리비아 앤 터비 하더스 부부가 공동 창업한 생식 앤 독일건조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은 브리더였습니다. 스파니스 마스터 브리더였고 지금도 반려 중인데요. 이 오시로우는 마스터브 캔나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해 여러 레시피를 만들어 보며 연구를 한 그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애들한테 먹이자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으니까 영양 전문가 수의사 닥터 스테판을 아예 영입해서 오시로우를 공동 창업한 것이죠. 모든 원재료와 이 보충제는 휴먼 그레이드라 나와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주재료 라벨에 있는 모든 재료가 다 휴먼 그레이드라는 것이죠. 자체 공장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수위의 자체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네요. 이거 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오시로우 정보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분 정보입니다. 모든 재료는 이 사람 식품의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어요. 이 휴먼 그레이드죠. 그리고 육류의 bone in, 즉 뼈가 포함되어 있어요. 순수 살코기만 사용하지 않고 칼슘과 인 공급을 위해 뼈가 포함된 상태로 넣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동물복지 육류입니다.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 모든 육류가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아마 일부 육류는 인증받았고 일부는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살짝 좀 애매합니다. 자, 세 번째, 주재료의 원산지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공급되고 일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다고 하네요. 중국산 원재료는 없습니다. 네 번째, 패키징과 재활용 여부입니다. 모든 포장지는 뷔페 프리이며 재활용 100% 가능하네요. 그리고 동결건조 식품은 HPP 고압살균을 해서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출고 전 테스트입니다. 앞에서 HPP 고압살균 한다고 했죠. 육류는 모두 병원성 박테리아균, 레스테리아나 살모넬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생산 설비도 뭐 검사하고 있다고 해요.
요약하면 지원자료 휴먼 그레이드, 자체 공장 보유, 출구 전 안전 프로토콜 진행,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원래 동결건전 브랜드가 대부분 반려하고 있는 아픈 아이들 쉬기를 위해 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OC로의 경우에는 캔나를 운영하는 브리더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 영향을 위해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동결건조 브랜드보다 좀 더 아이들의 연령대와 연령대별 성장을 고려한 레시피 위주로 많이 짜여져 있어요. 참 신선합니다. 자, 이 오시로 외에 총 5개 브랜드 빅스비, 카루, 오픈팜, 스몰베스트, 스티버스, 리얼푸드 관련 설명은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2021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이 트로바 페퍼드 수잔의 2022 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시로 브랜드만 알아보긴 했는데 다른 동결건조와 처음 만들기 시작한 계기가 달라서 그런지 뭔가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다음편은 오시로 페퍼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궁금하시면 꼭 다음편 오시로 집중 분석까지 꼭 봐주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있고 정정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정정되시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